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고토부키아에서 발매를 한 SRD-S 다이젠가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동률, 기체의 조형, 디테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빠짐없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움직일 때 관절 부위가 많이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포즈를 잡아줄 때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소체 장갑들이 좀 크게 조형들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머리 부분과 또 포즈를 취할 때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색분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뭐 가동도 무난하게 잘 움직이는 편이고 이 다이징과의 각종 무장들도 충실히 구현이 되어 있는 등 아주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9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5년 9월, 가격은 5,5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일반 표정과 포유하는 얼굴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삼식 참암도는 통상시와 전개시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장갑은 액션 포즈 시 간섭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슬라이드 기믹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다이젠가 간단히 보도록 하죠. 비안 박사가 어스크레이들 방위용으로 제작한 다이나믹 제네럴 가디언의 1호기입니다. 젠가 존볼트의 전용기로서 개발되었으며 검격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조작체계는 DMA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제 시연류의 달인이 젠가의 검수를 100% 살려낼 수 있으며 기체에는 인공근육이 적용되어 있어 젠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트레이스한다고 합니다. 검무장의 경우 젠가가 더 효과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칼자루 형태로 소지하는 별도의 HS 컨트롤러를 쥐고 휘두르는 것으로 간편하게 닫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한번 이 다이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로봇 대전 이 오지에 등장한 다이젠가입니다. 자, 이 슈퍼로봇 대전들의 기체들로 출시가 되고 있는 이 SRD-S 제품으로 D 스타일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큼지막한 조형과 프로포션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크기는 한 손바닥 한 뼘보다 좀 작은 건프라 약간 HG급에 가까운 이러한 크기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약간 이제 짜리몽땅했던 이 D 스타일과는 다르게 등신대 비율이 잘 나와 있는 이러한 프로포션이 또 눈에 띕니다. 또 이 설정상에 맞춘 이 파일럿 젠가 존볼트의 취향에 맞춘 일본 무사풍의 이 디자인도 또 눈에 들어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얼굴 부분만 보더라도 일본 무사의 투구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기체의 조형들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스커트 장갑 부분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이런 장갑 부분들의 형상들이 다 그러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깨 장갑 부분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 이 투구 부분도 머리가 좀 크게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머리의 뿔 부분과 이 어깨 장갑 부분이 맞닿게 되면서 솔직히 좀 머리를 다루기가 조금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장갑 부분들 끝 부분들 뭐 어깨 장갑 요런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머리의 뿔도 마찬가지고요. 요 무릎 장갑 요 발 부분이라든지 요런 곳곳의 장갑들 끝부분이 상당히 뾰족하게 날카롭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샤프한 이러한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만지실 때는 이게 많이 다 찔려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고토부키아 제품답게 색분화가 상당히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화려한 색분화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뭐 특히 이런 부분들, 흉부 이런 데 작은 부분까지도 다 색분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색분화는 100% 파츠 분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스티커나 실이 사용되지 않고 100% 파츠 분할로 이러한 색분화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아주 심플하게
두 종류의 이제 삼식 참암도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젠가의 대표적인 무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잠깐 뒤로 좀 빼놓고 일반적인 일본도 형상으로 되어 있는 예, 요 참암도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다란 큰 특징은 없습니다. 예, 칼 부분, 날 부분은 뭐 맥기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이제 은색, 회색 예, 컬러링의 일반적인 플라스틱 파츠로 조형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전형적인 일본도의 느낌으로 예, 이러한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에 맞춰서 장착을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것이 이제 전개돼서 커다란 대검 형태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참암도 하나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큰데요. 다이젠과 소체랑 비교했을 때 비교해도 다이젠과 소체보다 더 큰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 삼식 참암도 이렇게 조형이 또 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로 이런 식으로 다 컬러링 색분화에도 어느 정도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제 이 전용 맞는 손에 또 맞춰서 꼽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게가 은근히 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네, 관절 부분이 잘 지탱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삼식 참암도 외에 이제 주먹 부분에는 다이나믹 너클 부분이 또 이렇게 조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금색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노란 파츠로 여기 색분할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무장 구성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을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이리저리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 머리를 살짝 좀 돌려주고요. 예, 어깨 부분은 예, 관절 부분이 이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약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가동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가동 로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부분 자 팔이 살짝 쿵 맞았고 자 팔꿈치 부분을 살펴보면은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자 90도는 조금 넘어가고 예, 생각보다는 많이 굽혀집니다. 예. 하지만 이제 완전 굽힘까지는 조금 모자란 예, 이러한 팔꿈치 가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예, 허리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상반신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부분이 회전이 가능하고요. 완전히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허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앞 뒤로 이렇게 허리를 조금씩 또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관절. 네, 고관절 부분은 요 스커트 장갑 부분에 떨어지기 쉬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안쪽에 이 관절 구조를 보면은 예,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커트에 방해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벌릴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옆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좀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커트가 빠지지 않고 벌릴 수 있는 각도는 약 90도 정도 예, 그 정도 벌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릎. 네, 무릎 가동도 굽혀보면은 약 90도 움직이는 이러한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발목. 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뒤 좌우 어느 방향이나 무난하게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좌우로도 발목이 가능해지고 앞쪽, 뒤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쪽으로 움직이는 가동폭은 상당히 좀 작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앞부분은 그나마 좀 양호하게 되고 좌우 가동폭도 뭐 무난하게 잘 돌아가는 이러한 발목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전반적인 가동률 부분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믹과 부속 파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믹으로서 얼굴 표정을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기 편하게 해서 머리만 좀 떼서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젠가의 기본 표정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러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얼굴 표정이 이제 포유하고 있는 이러한 얼굴 표정 파츠가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따르게 얼굴 표정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얼굴 부분만 해당 파츠를 떼어내 주시고 교체할 얼굴 파츠를 다시 맞춰서 안쪽에다가 끼워 주시면은 이렇게 얼굴 표정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 표정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좀 더 가동 이 가동 기믹들이 좀 더 존재를 하는데 일단 이 등 쪽의 부스터 커버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다 놓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또 별도로 가동을 해서 이렇게 안쪽에 부스터 유닛을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온오프할 수 있는 구조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장갑 부분 네, 이 어깨 장갑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로 움직이려고 하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어깨 장갑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포즈를 취할 때 좀 걸리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좀 더 가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이 고관절 부분에서도 또 가동 기믹이 또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관절 부분이 여기 완전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이 고관절이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다리가 좀 더 내려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관절이 이제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서 이 역시 이제 움직일 때 좀 더 가동폭을 크게 해줄 수 있는 네, 이러한 요소로 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가동되는 예, 특수 포인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별도의 부속품으로서 얼굴 파츠 외에 액션 포즈나 이제 무기 장착을 위한 별도의 손이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각각 이제 주먹 쥔 손 이쪽 이제 무기를 집을 수 있는 거대한 삼식참반도를 잡는 요 커다란 주먹 손 외에 일반 이제 일본도 형태의 참반도를 들 수 있는 또 이러한 무장용 손 이러한 형태로 잡게끔 할 수 있는 이 무장용 손 부속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이제 편손 액션 포즈를 위한 별도의 이제 편손도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 부분만 따로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교체를 하실 경우에 이 구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엉덩이 쪽 이 스커트 부분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게 부스터가 안쪽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엉덩이 스커트 부분도 가동이 되면서 이 부스터 부분을 좀 더 앞쪽 위쪽으로 이렇게 빼어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요것도 부키아 전용 스탠드에 끼울 수 있도록 또 조인트 부분이 이 하단부에 이렇게 또 조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스커트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 해당 조인트 부분이 가려지게 되니까요. 네,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토부키에서 발매된 SIT S 다이젠가입니다. 의외로 거대한 이 다이젠가 부품의 크기와 날카로운 조형들, 또 고토부키아 제품다운 스티커 없이 구현된 색분할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거대한 삼식 참암도에 이 무장 구성을 비롯하여 이 다이젠가의 특징을 잘 살려놓았고요. 날카로운 조형 때문에 상당히 멋지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장갑의 날카로움이 강해서 잘못 만질 경우에 찔리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완성 직후에는 관절부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지금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마다 좀 관절부가 상당히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뭐 포즈를 취하기 전에 미리 좀 관절 부분들을 많이 움직여서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런 또 빡빡한 관절부 덕분에 이러한 거대한 참암도를 들고 있어도 어느 정도 포즈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전체적인 조형, 무장 구성, 여기에 색분할까지 이 다이젠가의 특징을 잘 살린 이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원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